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준비했어요. 네. 네. 제가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번쩍 흔들듯이 이분들도요.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제가 재료를 직접 공수하겠습니다. 우와. 제가 재료를 만들겠습니다. 어? 라고 하는 네, 자급자족 사회.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그런 것 같은데요? 오. 가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졌죠. 이런 방법이 비타고 하시는군요. 오리배, 오리배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래 배가 고파서 맛있게 먹으니까. 자급자족은 옛날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 포레스트라는 영화에서 건강한 식재료, 건강한 먹거리를 꿈꾸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건 타이밍이다. 봄나물은 땅이나 나무에서 공으로 얻지만 감자는 노동과 땀이 필요하다. 그런 걸 실제로 네, 실현한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춘천에 여기 왔어요. 이따가 사장님을 만나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자급자족을 하고 싶어서 농사를 지으시고요. 그리고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왔어요. 여기 춘천인데요. 메뉴도 굉장히 건강한 음식들이 많아요. 제 손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오네요. 왜냐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추천받은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명란 들기름 파스타. 어? 첨단입니다. 첨단. 아, 키오스크. 투입구에 넣어주십시오. 이걸로 뭐까지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어도 돼요? 여기 있는 거? 네, 아, 진짜요? 오, 그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추가 주문하기가 안 그래도 있거든요. 메뉴가 많아요. 그리고 철마다 그 제철 재료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바뀌는 메뉴들. 그 재료들이 사장님이 직접 재배하시는 것들? 재배하는 것도 있고 공수하는 것도. 명란 들기름 파스타. 요즘에 그 들기름 막국수 뭐 이런 거는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파스타는 또 어떤 느낌일까? 근데 저 들어오면서 놀란 건 사장님이 굉장히 젊은 분이시거든요? 빨리 먹어보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들기름이 들어간 파스타. 오, 맛있겠다. 마늘밖에 안 먹었는데요? 마늘을 이미 그 기름, 딱 기름진. 아, 마늘 향을 입히구나. 사장님이세요. 에? 너무 젊으신데? 사장님, 네. 저는 명란 좋아하고 들기름 익숙하고 우와. 그쵸 파스타 좋아하고 들기름을 저렇게 많이 넣어요? 오 스파게티 재료 구성 좋습니다. 조리법이 너무 뭐랄까요 번거롭지도 않고요. 그 재료 맛을 잘 살릴 수 있을 정도로만 복잡하지 않으니까 네. 재료 맛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젊으신데? 애기 같죠? 앳된 얼굴이에요. 너무나 초록초록한 쟁반에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네요. 아! 오! 네, 명란이 올라가 있고요. 우와! 굉장히 정갈하게 나오네요. 버섯하고 채소들이 있는 장아찌? 피클? 요게 먼저 딱 먹으면 뭔가 식욕이 싹 새콤해요. 입맛을 확 돋아주네요. 이걸 어떡하지? 그러네요. 사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물어볼 걸 그랬나? 잘 비벼서. 아, 명란향. 고소하게 이건 명란향이 나요. 들기름? 들기름 향은 잘 안 느껴지고 명란향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어우 맛있겠다. 어우야. 알만 싹 건져서 이렇게 발라서 넣은 거라 살짝 톡톡톡 씹히기는 하는데 날치알 만큼 사실 그렇게 퍼지는 식감은 아니에요. 근데 그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남아있어요. 부드러운데 그렇다고 막 너무 싱겁거나 그렇지 않고요. 간도 적당히 간간하게 명란이 있어서 그런가?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되게 맛있네요. 명란 넣어서 파스타 만들어 볼 생각 못했는데 한번 좀 집에서 따라해봐야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좀 해봐야지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안 될 거예요. 집에 들기름 있잖아요. 아 있죠. 명란 있고. 네 있죠. 안 될 거예요. 그래요? 명란이 알알이 이렇게 조그맣게 익어가지고 하얗게 명란을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죠? 저는 뭐 그냥 명란 젓갈 양념 이렇게 진하게 묻는 것도 좋아하고 저염 명란, 백명란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명란찌개도 좋아하고요. 근데 하얀 명란 그냥 이렇게 팍 쫑쫑쫑 썰고 그리고 기름 싹 둘러가지고 살짝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제가 먹던 맛. 근데 파스타 면과 함께 먹는. 저는 원래 집에서 밥이랑 먹었다면 이건 파스타 면. 아우 젓가락, 아니, 숟가락 돌리는 게 엄청 부지런하게 막 돌려야 돼. 계속 들어가. 하나를 먹으니까 또 그 다음 음식들도 그러니까 또 다른 메뉴들은 또 어떤 맛일까가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이게 아까 1인분 가격?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음식들을 만들게 되는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더 먹고. 일단 맛있으니까 한번 더 먹고. 오케이. 맛있게 돌돌돌돌. 만 파스타를. 와. 아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란, 들기름, 그죠? 그리고 네. 파스타인데, 물론 거기에 이제 쪽파가 좀 들어갔고, 그 까만 건 김가루죠? 네. 근데 저 약간 들깨가루 느낌도 살짝 나던데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마늘이랑 양파랑 오이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아, 그 향이 또 아니, 정말 그냥 건강하고 단순한 식재료라고 생각했는데 맛은 와우! 저희가 들기름을 처음에 맛보고 들기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들기름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메뉴가 뭘까 해가지고 개발하게 된 오, 농부셨어요? 네. 지금 엄청 애때 보이시거든요? 아, 네. 원래는 저희가 대학교 때 휴학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해보자 라고 하던 중에 이제 저희 대표님이 앞지 이제 철원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거기 가서 먹었는데 방울토마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는 계속 도시에만 살았으니까 한 번도 그런 맛있는 토마토를 왜 우리는 못 먹는 거야. 거기서부터 사실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 한번 그냥 다 지어보자 라고 해서 밭 한 2,000평?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지었던 거 같아요. 뭐 들어갔어요? 진짜 뭐 수박도 짓고 참외 뭐 가지, 오이, 뭐 파프리카 진짜 와. 먹을 수 있는 건 다 지었던 거 같아요. 농사의 어려움을 몰랐던 거죠. 농사가 쉽지가 않은데?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 진짜 약도 안 뿌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2,000평에서 점점 줄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먹었던 맛이 잊지 못해서 그때 처음으로 아 제철에 먹는 야채나 채소가 진짜 맛있구나라는 거를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 깨닫게 돼서 그쵸. 우리가 그러면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손님들한테 조금 더 맛있는 요리로 선보이면 어떨까 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식당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하신 이제 네. 대표님들이 또 계신다는 거죠? 네, 저희 세 명이서 같이 농사도 짓고 이제 플리마켓에서 농사 지은 것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요리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소소하게 해서 내가 먹어야지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아, 네. 네, 실제는 영화 같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 진짜 아침에 자고 나서 눈 뜨면 풀이 이만큼씩 자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풀이 많이 잘 자라는지를 진짜 처음 알았고 그리고 진짜 농사 완전 초보여가지고 씨앗을 사면 그 2,000잎 맞아요 그 맞아요 네 그 개념이 없어서 그걸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진짜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도저히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인터넷으로 이제 나눔도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플리마켓도 나가서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런 건 또 어디서 맛볼 수 있냐라는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처럼 맛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농산물들을 조금 더 소개시켜 드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플리마켓을 더 열심히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그러면 이제 농산물을 집에서 많이 소비를 못한다, 요리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요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리를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네, 농사를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지금은 농사를 안 지으시는 거죠? 원래는 농사를 춘천에 왔을 때도 농사랑 이제 식당을 같이 운영을 했었었는데, 이제 식당이 점점 바빠지면서 거의 농사 시즌이랑 식당 바빠지는 시즌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서 대신에 이제 주변에 좋은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계신 농부님들의 식재료를 최대한 우리가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요리를 해서 선보이자 해서 저희는 이제 요리에 집중을 하고 주변에 이제 좋은 농산물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면을 먹었으니까 네. 쌀도 한번 먹어봐요. 쌀. 근데 저는 그 비건 음식도 있긴 한데 전 육식주의자라 네. 그러면 카레를, 닭갈비 하면 또 춘천 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만들게 메뉴. 오, 네. 크림 카레를 주문할게요. 아, 네. 준비해드릴게요. 네, 저는 주문할 테니까 네. 맛있게 부탁드려요.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카드 결제. 주문하는 재미가 있네요. 크림 닭갈비 카레입니다. 그러니까 비건 메뉴도 있어요.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재미예요? 결제하는 재미예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오. 밥에 귀리를 같이 넣어서 잡곡밥인가요? 네, 귀리를 같이 넣어가지고 귀리밥이구나. 건강까지 생각한 밥입니다. 이렇게 크림을 올리고요. 특이한데? 아, 프레이크도 뿌려주고 그리고 닭갈비에는 고구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고구마를 따로 구워가지고 저기 두 쪽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와우! 살짝 뿌려주시면 더 맛있겠지. 카레 쪽으로요? 아니면 밥 쪽으로? 카레 쪽으로. 어머, 고맙습니다. 아니 일단 진짜 비주얼이 화려하네요. 우와, 너무 예쁜 한 끼인데요 이거? 와, 세상에 레몬즙을 뿌려 먹어요? 그리고 고구마도? 어머, 어쩜 이렇게 맛있게 구웠을까요? 아, 레몬즙을 뿌려서 먹으래요. 레몬즙을 뿌리겠습니다. 슈, 이렇게 레몬즙을 싹 뿌려서. 눈으로 보는 재미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 밥은 철원 쌀인데 귀리를 같이 섞어서 건강을 더 생각했고, 가운데로는 이제 양파 플레이크가 있고, 여기 지금 크림에 하얗게 이렇게 덮여 있지만 요 안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닭갈비 카레 소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어, 닭고기가 꽤 큼직하게. 닭고기. 이건 살짝 매콤해요. 아까 거기에도 매콤하다는 표시가 있었는데요. 신기하네요. 진짜 닭갈비 맛도 나고 카레 맛도 나요. 닭갈비 카레 진짜. 그 이름이 아주 정직해요. 카레도 세고 닭갈비도 세니까 크림이 약간 그걸 중화시켜주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척기죠? 이것도 괜찮은데? 너무 건강하고 뭐랄까요? 그 깔끔한 한 끼를 찾는 분들한테는 선생님, 적합하게 들었고요. 뭐예요? 저희가 닭갈비를 기본으로 만든 카레여가지고 빼먹었어요. 그렇죠. 닭갈비 또 고구마가 또 같이 곁들여줘야죠. 네. 우와.
중간에 먹으면 뭔가 이렇게 달짝지근하니 입맛도 더 생길 것 같고. 네, 한파주기 정화도 좋네요. 해주고. 저희 MC분들 양이 좀 식사량이 네. 많이 늘으신 것 같은데 무슨 다음번에는 좀 다이어트식도 준비를 할까요? 다이어트 특집으로. 그거 모르세요? 코끼리도 채식해요. 카드 한 번만 가시고. 카드 줘. 확실해졌어. 다음 메뉴가 먹는 재미가 아니라 뭐 결제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결제 재미가 더 커지. 두부텃밥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더 드실 수 있다고요? 네. 아니 이게 굉장히 건강한 밥상이라 소화도 잘 되겠어요. 이렇게 좋아요. 그게 앳된 사장님이 대학교 다니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세 분이 글쎄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모합니까? 2,000평에요. 먹고 싶은 걸 그냥 다 심었대요. 그게 농사를 지어봤어요? 저는 아까 그거보다 저 예전에 마당 있는 집에서 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와 운치 있고 좋은데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요. 와 낙과가 감 떨어지면 집이 얼마나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까 그 풀이 막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엄청 공감되는 거예요. 요만큼도 풀이 자라서 뽑아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요. 멋 모르고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엔 신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15년 전 시작할 꿈에 때. 꿈에 부풀거든요. 이것저것 막 심는데 이게 수확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수확을 못하면 이게 다 망가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풀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모든 야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숲을 이뤄요, 숲을. 예, 저 사장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수확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쭉 심어놓고 싹이 수천 개가 올라온 그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기대감을 엄청 가지고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자식 같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고 충분히 그럴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하루하루 지나는 게 너무 이뻐요. 근데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하죠. 굉장히 정말 건강한 식재료들이었어요. 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앉아있던 그 벽면 뒤쪽으로 있던 그림들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의 식재료들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명란은 어디에서 오고 들기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또 쌀은 어디에서 공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말 이력제라고 하죠. 이렇게 딱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요리들은 근데 보시면 명란과 들기름과 파스타, 그죠? 닭갈비와 카레와 또 귀리, 뭐 이런 것들. 퓨전이라고 해야 되죠, 사부님? 퓨전이죠. 사실 우리 퓨전이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게 다 최근에 만들어진 음식 용어가 그 음식인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대부터 있었던 음식들이죠. 아, 퓨전 요리가 근래에 나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고대 국가들이 분명히 교육을 하잖아요. 또 교류도 하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수입도 하고 수출도 이제 고대 국가에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대 국가의 뭐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풍습만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1순위가 물건이겠지만 2순위에 가까운 게 뭐였냐면 음식과 음식 문화였죠. 그 지역에 대표적인 예가 이거잖아요. 인도의 커리가 식민지 시절에 영국으로 넘어갔더니 영국에 슈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동아시아로 와가지고 일본에 들어가니까 밥과 결합이 돼가지고 카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로컬푸드도 굉장히 요즘에 각광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럼요. 정말 로컬푸드 이러면 기본이 내가 먹거나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이 함께 먹을 거야 라는 게 기본 단서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뭐 농약이나 이런 건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정말 먹다 남은 막걸리, 식초, 뭐 한약재 이런 거를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그걸 대용으로 이렇게 농약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지역 상권을 쓰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니까 탄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탄소 배출이 일단 줄을 수 있죠. 이거 이상 좋은 거 없지 않나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맛개비? 네, 고반의 도시. 강원 도청이 있는 곳, 바로 춘천입니다. 네, 춘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춘천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맛개비는 어떤 거 드시고 오셨어요? 저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고 접해본 음식이지만 또 다른 세계를 맛봤습니다. 오, 그래요? 네. 새로운 미지의 세계인가요?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는데 인듯 아닌 듯 익숙한 듯 아닌 듯. 네. 썸 타고 오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부님은 어떤 거 드셨습니까? 막국수. 그거 그렇게 드디어 나와요. 춘천의 유명한 막국수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오늘 칼국수 집에 왔고요. 칼국수 면의 비법이 있고 국물 향이랑 벌써 아까부터 나오는데 이거 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정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굉장히 진한 매운탕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이 먹어본 음식들은 굉장히 별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달라요. 가장 오래된 막국수집의 막국수가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면 맛이 뒤끝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정말 좋네요. 색깔이 특이한데 멀리서 보면 탕수육 느낌? 춘천의 새로운 닭갈비 보여드릴게요.